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메디케이드에 대하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보건을 위해 정부는 의료, 섭생, 주거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의 개선과 질적 향상, 그리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의료는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데 크게 두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보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상용보험과 메디케어로 나눌 수 있는데, 상용보험은 개인 또는 회사가 개인과 가족들을 위해 일정의 보험금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것으로, 그 내역은 보험회사와 보험금의 금액의 고조에 따라 다양하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메디케어 또한 일정한 보험료를 지불하는데, 특정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하면 65세 이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인들의 경우 65세가 되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호의 경우는 보험금을 지불하지 못하였어도 국민의 의료 보장을 위해 정부가 비용을 감당하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인데, 연방정부가 주관하고 주정부가 주관하는 메디케이드입니다. 주정부가 주관한다는 것은 각 주마다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바마 정부 때 다수의 저소득층 가정들이 의료보험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Affordable Care Act, ACA를 제정하고 메디케이드의 수혜 자격을 확대하여 현재 수입이 빈곤선의 138% 이하에 속하는 개인과 가정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65세가 되어 메디케어를 받는 때가 되면 이 메디케이드의 자격 기준은 원래의 Regular Medicaid의 규정인 빈곤선 100% 이하로 설정됩니다. 65세 이전에 Medicaid를 받던 분들이 Medicare를 받게 되면 Medicaid 오피스에 보고하고 Medicaid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자격 심사를 다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Medicare와 Medicaid를 모두 갖고 계신 분들 이중 수혜자, 즉 Dual Eligibility라고 분류합니다. 메디케이드의 재원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되고 각 주정부가 주관하지만, 수혜자가 65세 이하인 경우에는 메디케이드 오피스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마켓플레이스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수혜자 등록을 하고, 이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 보험회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험회사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프로그램의 명칭을 메디케이드라고 하지 않고, 그런 표시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매추로케어, 퀄리티케어라고 하여 메디케이드를 이해하는 데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레귤러 메디케이드, 즉 수혜자가 65세 이상인 경우엔 주정부 메디케이드 오피스를 통해 등록하지만, 여기서도 서비스를 일반 보험회사에 의뢰하여 운영함으로써 각 보험회사가 메디케이드라는 명칭 대신 다른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메디케이드의 자격 조건으로 65세 이하의 경우 연방 빈곤선의 138%를 기준으로 하여, 개인의 경우 1년 수입이 17,714불, 부부는 23,791불, 3인 가족은 303불을 기준으로 하지만, regular Medicaid, 즉 장애인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정부의 결정에 따라 자격 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순수입, 즉 넷 인컴이 개인의 경우에는 월 884불, 부부는 1,300불, 뉴저지의 경우에는 개인이 1,073불, 부부는 1,452불, 알래스카의 경우 개인이 2,384불, 부부는 4,764불 이하일 때 메디케이드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65세 이전의 경우와는 다른 것이 한 가지 더 추가되는데, 유동자산에 대한 심사입니다. 뉴욕의 경우 개인의 그 자산이 15,450불, 부부는 22,800불, 뉴저지는 좀 낮게 책정되는데 개인은 4,000불, 부부는 6,000불, 알래스카의 경우는 개인의 경우 2,000불, 부부는 3,000불로 더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인사회에서 특히 노령을 준비하는 분들께서 장기 보호를 염려하고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 유동자산을 자녀에게 또는 친지들에게 이전하고 스스로 빈곤층이 되어서 메디케이드를 받기도 합니다. 일반 메디케이드의 자격 조건에는 살고 있는 집은 문제되지 않아서 메디케이드는 받지 않지만 양로원에 가서 오래 있으면 집을 주정부가 인수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염려해서 집도 미리 자녀들의 이름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지나친 염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